행운을 부르고 행복을 부르는 나만의 특별한 번호. 당신에게도 그런 번호가 7번이요? 있습니까? 7번이요? 왜요? 럭키 세븐 그런 거? 2번이요. 혼자는 외롭고 둘이면 좋잖아요. 그중 절대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 알고 싶은 귀하디귀한 나만의 명품 숫자. 일명 골드 번호. 그 번호 하나를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 지금 확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영구영구 조영구입니다. 특별한 전화번호로 사용하신다고 들어서. 제 이름이 조영구인데 제 끝번호가 영구영구거든요. 영구영구요? 예, 예. 010 영구영구. 이름 따라간 전화번호. 진짜일까요? 진짜 영구영구시네요. 예, 예. 벌써 거의 28년 정도 지금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죠. 일단 이름이 영구니까 사람들이 영구영구 그 번호를 안 까먹거든요. 이름이 조영구인데 영구영구 번호 얼마나 기억하기 좋아요. 이름 따라 만든 나만의 특별한 전화번호부터 업종 따라, 특징 따라, 한번 들으면 절대 못 잊을 정체성까지 완성시켜주는 각양각색의 번호들.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번호를 갖기 위해 제작진도 도전에 나서봅니다. 바꾸고 싶은 번호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1004 있나요? 천사. 1004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과연 획득에 성공할까요? 1004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없어요? 네. 1111은 있어요? 1111이요. 없을 것 같은데요? 1111도 없네요. 5000번도 있어요? 0001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오신 번호가 다 번호가 하나도 없네요. 네. 불러주신 번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골드 번호라고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번호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드 번호. 특정 번호에 대한 수요 증가로 1년에 단 두 번. 통신사 추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골드 번호. 아, 그래요? 하지만 이 또한 엄청난 경쟁률로 쉽게 번호를 얻기 힘들다. 어떤 분들이 좀 원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연락하는 번호를 특정 번호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시겠죠. 그 구하기 힘들다는 골드 번호를 손에 넣었다는 한 남자. 010-2424 용달차 이삿짐 원룸 이사 뭐 이런 거. 전화번호가 좋아야 남들이 봤을 때 기억하기 좋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번호를 사게 된 거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300만 원 주고. 300만 원이요? 비록 큰 돈을 들이긴 했지만 번호 구입에 후회는 없다는데요. 이 번호 사용하시고 매출이나 이런 거가 확실히 차이가 있네. 아, 그럼요. 전에는 한 4,500 벌었는데 뭐 보통 한 1,200-1,300 벌었어요. 번호 바꾸고 나세요? 네. 전화번호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기 좋잖아요. 전화번호가 이삿짐은 광고예요, 이게. 그래서일까 돈을 주고 번호를 사겠다는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골드번호의 거래 행위는 2016년경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선, 무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이렇게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처벌이 두렵지 않은 듯 비싼 가격에 골드번호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당 100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법인 사업자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로는 이전이 안 돼요. 근데 그 법인으로 하신 다음에 뭐 차후에 3개월 뒤에 다시 개인으로도 이전 가능하세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번호 이동을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가족 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을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에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이 쓰던 핸드폰을 법인 명의로 부득이하게 전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매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허용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매매 행위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골드 번호를 향한 욕망은 전화번호에만 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는 이 시선 강탈하는 강렬한 조합의 자동차 골드 번호판. 차 번호도 원하는 번호로 고르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저희가 차 번호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선택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좋은 거 내가 가지려고 그렇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0개의 번호 중
운전자가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자동차 번호. 몇 번 고르셨어요? 저요? 저는 7번. 7번? 7번 1375. 원하는 번호가 없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운과 시간이 모두 따라줘야 하는 희박한 확률 싸움.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은 확률로 주어져야 할 골드 번호가 유난히 고급 수입 차량에 집중 분포돼 있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실제로 골드 번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에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번호판을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를 구매하려고 이렇게 사이트들을 보는데 거기에 한 줄에 빨간색 문구가 있는 거예요. 골드 번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일 시색 같은 모델들이 대략적으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차량은 2억 2,500만 원 정도인가 더 비쌌었어요. 왜요? 골드 번호니까요. 번호값이네요. 시세보다 무려 1,500만 원이나 더 비싼 골드 번호 차량.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더 비싼데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가서 7777이라는 번호를 딱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골드 번호를 가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데요. 그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실 브로커를 통하면 구할 수 있고요. 여기요. 이렇게 브로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7777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 되시죠? 이렇게. 검색만 해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골드 번호 전문 업체. 원하는 번호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데요. 그중 몇몇 업체 골드 번호 발급을 문의해봤습니다. 180이고요.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이거 앞번호도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액은 10배 이상 올라가요. 좀 비쌀 거예요. 2,300일 거예요. 이 골드 번호가 좀 비싸요. 아 그러면 2,300을 드리면은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내면 무조건 뭐든 돈 나올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뭐든 가능하다는 업체.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그 비밀을 들어봤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뭐 강남도 돌렸다가 아니면 뭐 저 부천도 돌렸다가 내가 이제 번호가 몇 번이 필요하다 하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보면은 아 지금 우리가 몇 번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뭐 어쨌든 창원도 내려보내고 막 별의별 군데 막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차량 등록 대행업자들이 전국 각지 구청에 상주하며 매일매일 발급되는 번호의 범위를 확인하고 또 서로 공유한다는 건데요. 사실 제작진도 취재 도중 한 구청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 나와요? 승용차 번호 혹시? 2,600이요? 사장님, 승용 번호 혹시 몇 번 나와요? 5,600 앞에는요? 299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엔 이런 수법도 더욱 조직적으로 변했다는데요. 사실 한 번씩 차량 등록사업에 사람을 바꿔가면서 미리 가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명쯤 가요. 조직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10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일반인은 한 번이지만. 그 10번을 돌릴 수가 있으니 일반인보다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 황금번호라는 거에 걔네가 이제 딱 이런 신종업이 생긴 거예요. 대행업체 직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구청으로 몰려가 골드번호의 당첨 확률을 높인 후 발급받은 번호판을 노후차나 경차 등 비교적 저렴한 차량에 부착해 다시 비싼 금액으로 되팔고 있다는 겁니다. 차의 가격은 50만 원밖에 안 가는 X인데 500에 팔리고 700에 팔리고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차를 팔았지 번호판 팔지 않았는 게. 결국 골드번호는 더 이상 공평이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돈을 주고 구해야만 하는 상품이 되어버린 건데요. 정말 그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할까? 정말 정당한 어떤 값어치가 내재화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자칫 이게 이제 좀 희소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허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좀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기회까지 앗아가고 있는 골드 번호를 향한 욕망. 현명한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